수도,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대기와 같은 다양한 환경 분야의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환경 분야 기술력을 구매하기 위해서인데요. 발주 규모만 1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에는 38개국, 91개 발주처의 바이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수 환경 기술을 보유한 강소 중소기업 250개사 400명이 참여했습니다. 수주 상담 규모는 184억 달러, 약 22조 원에 달합니다. 굵직한 사업에는 15억 달러 규모의 콜롬비아 까누아스 하수처리장 신설 사업, 2억 1,6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의 강 오염 복원 사업, 1억 달러 규모의 필리핀의 폐기물 열병합 발전 사업, 1억 1,200만 달러 규모의 몽골의 폐기물 에너지와 플랜트 건설 사업 등이 있습니다. 개별 수주뿐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국제 협력 사업도 발굴합니다. 한국과 벨라루스 그리고 한국과 이집트 간의 환경 협력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처리, 플랜트, 항만 등 여러 분야에서 해외 진출의 폭을 넓히려는 기업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좀 더 많은 그 바이어들이라든가 정부 기관에 협조해서 저희의 기술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곳으로 나가서 저희 기술을 전파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려는 서로의 기대치를 확인하고 공동의 행보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e Korean companies, they are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They working in the environmental aspects. So this is why I'm here, and I want to make some relationship with these Korean companies so that they can work with us in near future in Saudi Arabia. 현재 폐기물 처리하고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한 작은 사업을 같이 지금 그 사우디 측과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계기를 통해서 더 큰 사업들을 좀 개발하고 저희가 같이 코업을 해나가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신남방, 신북방 등 우리의 환경산업이 진출할 여지가 많은 국가들이나 수자원 관리, 해수 담수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까지 참여해 앞으로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